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정말 대박입니다. 아마존 전 곳곳을 다니면서 40년 동안 곤충을 채집하고 연구한 바로 박사님이 오늘 연구실 통째로 다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있는 다양한 유명한 그런 곤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왔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구아나 엄청 크다. 그린이는 이구아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헬로. 자연에 있는 이구아나 같아요. 와, 신기하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는 임파라고 하는 곳인데. Very cool. I didn't even know those existed. 지금 여기에 이제 냉장고들이 이렇게 많고요. 여기에 바로 그 아마존의 곤충들이 박제가 있는데 바퀴벌레고, 오, 이거는 최근에 제가 밥 먹다가 날라온 그 굉장히 큰 메뚜기,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그다음에 등하 채집할 때 날라온 박각시 종류랑 이게 볼포. 와, 이게 자이언트 기간티우스 하늘수입니다. 유명한 거죠. 우와, 이거 뭐야? 이거는 처음 봐요. 그 다음에 총알개미, 그 다음에 타란툴라 혹, 뭐 굉장히 이게 아마존에 있는 친구들인데 여기 뱀잠자리도 있네요. 1974. Oh, it's the number one from Acta Amazonica. It's the journal. Oh, it's the. 와, number one journal. Very, very rare. 진짜 이거는 어디서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Hello. Hello. I'm Lu. Hello. Ian. My name is Shiku. What's your name? I'm Lu. Lu? Lu. Ian. Ian. Lu Ian. Lu Ian Lu. Okay. Shiku. Shiku. 지금 방금 인사한 분이 아마존에서 곤충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지금 걱정이 게 우리 현식님이 없어서 통역이 안 돼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와 포르투갈어로 합니다. 영어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10,000? 800 species? 1,000, right? Yeah. How many millions? How many millions? 15 million? In alcohol, in liquid. You have 800,000 pins, like dry. So you have the dry methods and the wet. No name is scientific name. 이름 없는 종들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존은 건기랑 우기랑 굉장히 그 차이가 크대요. 그래서 건기 때는 생물들이 엄청 많이 죽고, 그리고 우기 때는 생물들이 엄청 다시 모여들면서 살아나고,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안나가 저한테 계속 이렇게 통역을 영어로 조금씩 해주시거든요. 근데 영어는 조금 알아들으니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야, 지금 딱 화면에 딱 보이는 부분에 굉장히 여정으로 힘들지만 저쪽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판타스틱한 환상적인 그런 생물들이 있고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네요. 아, 힘들어.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랑이 파늘소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아마존에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잡아가지고 막 수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밀수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응? 와, 지렁이래요. 지렁이 어스웜. 몇 센치야? 86cm네. 와. 저기 현식님 오셨다. 와, 여기 표본실이에요. 표본실. 근데 지금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Obrigado. Os nossos pesquisadores estudando os insetos, né? No caso, borboletas. 공부하고 계신 학생인데 지금 나비를 표본하고 계신. 오, 대박. 한번 보세요. 네. 와, 아마존에 진짜 생물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우와 대박 이렇게 표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이 와 이런 책들도 대박이에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이 계시지만 여기 아마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셨네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미경으로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네요. 여기 제 생각에는 약간 대학원생? 아 그냥 학생분들 약간 그런 느낌? 조교분들?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그런 느낌? 와 진짜 이게 과별로 하나씩 나트리드대 하이드로치대 아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주세요. 그냥 세라핑기대 과로 이렇게 다 분류해놓은 건데 우와 몰포 와 우와 롱기마누스 롱기마누스 오 he knows the name yeah. 와 네, 더 가져오겠대요. 와 저기 아저씨랑 체리 가고 싶다. 저기 아저씨가 아, 저분이 그 전문가예요. 에이. 그 풍뎅이 전문가. 그래서 곤충 전문가. 네, 곤충 전문가. 가랑잎 파늘소. 와 이 친구도 잡고 싶어요. 이거 진짜 그 날 수컷. 우와 아밀라투스. 아밀라투스. 이게 아마존 장사늘소예요. 우와 이게 열리는 거 봐. 미쳤어. 아 우리나라의 웹풀장 풍뎅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 와 전부 다 모든 칸칸이 다 곤충들이 있어. 대박이네. 아 하나 사진을 찍고 싶대요. 아 또 정글을 알고 이렇게 또 찍어. 아하. 오? 마 라스 피스. 와 이거 무이토 피스 찍은 거야. 굉장히 발견하기 힘들죠. 그래서 표본이 이거밖에 없어요. 저 이거 처음 봐요. 어. 아, 우와. 진짜 보이시겠다.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이렇게 희귀한 생물들이 엄청 많은데, 40년 동안 연구를 하셨대요. 오, 골로파. 골로파. 와, 이게 골로파라고 하는데, 이게. 골로파 퍼스트. 톱날 장풍뎅이라고 하고요. 오, what is this? It is Megazoma. Megazoma. South Brazil. 아, 우리가 갔던 거 아니야? Yes. Gias. Oh yeah. Gias랑 여기 보면은 이제 Acteon, Mars. Mars. Ah, Mars. 다음에 Elephant. No Brazilian. No Brazilian elephants. In Cancun. Cancun. Yes. Mexico. Okay. Costa Rica. Wow. Você pagou isso todos? Você? Ações e trocas de museus. 다른 박물관 이런 데서 기증하거나 아니면 교환한 거래. 아 대박. A gente não, aqui não pode se comprar insetos. Uau, Beijing. Oh, uau. Neptunus no Brazilian. Brazilian. In Colombia. Colombia, Venezuela. Ah, China. Oh, what is the species? L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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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Dinosaur Lichi. 그다음에 Neptune in the. Blazing. 와, Brazil. 굉장히 희귀하대요 이건 브라질에서 온 거. 대박이다.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전문가로 이렇게 하나에 몰두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직업을 삼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한다는 자체가 멋있어요. 저도 멋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이거는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들이지만 굉장히 뭐 예쁘거나 그러진 않다고. 아, 어? 아, 켄타우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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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켄타우로스가 아니구나. 이거 뭐죠, 여러분들? 오, 멋있어요. 되게 예쁘십니까? 멋있다가 그 포르투갈어로 뭐예요? 무이토봉. 무이토봉? 코프로판에서 아니면 보니토라고 하면 돼. 보니토. 보니토. 오. 오 색깔 봐요. 그러니까 보라색, 보라색이야. 와우. 보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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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기서 보는데 우리 학교 대학교 교수님 보는 느낌? 교수님 중에서 베스트. 가장 큰 종류. 와. 와 여러분. 지금
와, 한 마리 올려주셨는데 이게 자이언트 기간테우스입니다. 하늘소고요. 아마존 산인데 와, 손에 올리니까 손이 가득 차. 어, 무서워. 야, 이거 떨어지면은 여기서 20년 일해야 돼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야, 제가 방금 본 기간테우스의 좌표인데 하나만 공개합시다. 이게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배가 약간 바퀴벌레처럼 생겼고 발바닥에 털이 엄청 많아요. 와. 야. Littles, Lucanidae. The Lucanidae Brazilians. 제가 브라질에서 온 남부에서. 와, 이건 시바 멋쟁이다. 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는 거 재밌지 않나요? 그냥 이게 뭐 이게 설명할 게 있나요? 그냥 보면은 재밌어요. 40년 이상의 많은 연구 기록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연구실이 그냥 이렇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재밌어요. 그냥 여기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열어주시다니. 와. 바랏다시. 바랏다. 바랏다가 바퀴벌레란 뜻인데. 바랏다시. 근데 바퀴벌레 매니아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존 거 좋아하시겠네요. 어, 물론 이런 거 잠깐 찍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거고 아 이거 봤어야 되는데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좀 유명하고 이쁘고 특별한 뭐 그런 것들 그냥 간단간단하게 보여주시는 중이에요. 워낙 많다 보니까요. 이게 여기 교수님이 발견했다는데 이게 뱀이래요. 뱀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뱀인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뭐 만지면은 뭐 아까 설명하시더라고요. 진짜 뱀처럼 생겼네. 독 없다. 날개 있는 뱀은 없다 하면서 이게 신기하더라. 우와 이거 이게 더 신기해. Essa cigarra são parentes, mas elas não produzem som. 우와 얘는 근데 같은 종이긴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는데 매미처럼. 아 진짜 여러분들 이게 아마존 매미입니다. 아마존 매미 클라스. 우와 여러분들 타란틀라 혹 엄청 크다. 이야 이거 어야 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와우. 네. 아 우아부전이 일어났구나. 이게 번데기 방이 좁으면 이렇게 쉬거든요. Quando ele estava na live, what stage after the larva? Like the hard stage? Pupa. Pupa. Quando a pupa é muito pequena, né? Acontece, né? Ele falou. Ele cria também besouros, né? Ah, 이런 거 키우기도 하시냐고. 그러니까 방금 그걸 아는 게 신기했나 봐요. 한국 곤충 왕이라고. 장난. Ele é rei do insetos lá no Coreia. Prazer. 어, 우리가 아마존 장난이야. 여기도 브라질에 아마존 코리아나. 아, 한다고. 아, 용화 지금 용화 보전 하나 얘기했는데 저보고 이제 많이 안다고 얘기하시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어? 마세라. 보세요. 노 풍고. 뭐예요? 이게 그 곰팡이가 아니고 원래 이런 형태를 갖고 있대요. 이게 페로몬. 그 페로몬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여기서 페로몬을 분출해서 암컷을 유인하는데 유혹하는 데 쓰는 것 같다고. 이게 꽃뱀인가? 이거 뱀이에요. 이거 식물 먹는 뱀이. 나무 아니고 식물. 비가노스. 어 맞아 전부 맞아. 아 맞죠. 아 여러분들 저 지금 한국 곤충 그냥 매니아로서 지금 자존심 살리고 있습니다. 딸이래요. 여기 박사님의 딸이. Daughter. Quis ser bióloga também. Daí, agora dessa eu vou andar lá na Coreia para conhecer. Eles virem. 5천만 종류의 표본이 있다 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와우. 와우. 야, 로보스터? 뭐지? 기간티야? 남미 4대 천왕의 그런 진해 종류예요.
지금 여기 교수님 말하기로는 골리앗은 이 아마존에 세 종류가 산대요. 뭐 핑크풋, 버건디, 블론디. 실제로 한국에서 많이 기르는데 이 세 종류가 어디 종에서 파생을 했는지, 시작을 했는지 여기 연구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타란툴라. 아, 여러분 큰일 났네요. 오늘 저녁에 골리앗 있는 곳에 가서 잡아먹을까 했는데 교수님이 말하기로는 거기 8년 동안 있던 골리앗이래요. 네. 이런 분이 100명은 필요하다고. 아. 아, thank you so much. Obrigado. 아유, obrigado. Obrigado. 여기 박사님이 저희가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환경 파괴하는 게 아니라 소개하러 왔고 숲에 가서 뭐 소리도 들어보고 아마존을 받아들여서 뭐 좋은 여행을 하라는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르님, 이 책이 사람들이 그냥 모든 사람이 쓰는 방명록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방명록인데 정보르님이 자기 이름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와우, 영광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네요. 영광입니다. 아, 영광이라고 한번 말해 주세요. 무토 그라스 프레. 영광. 제 그냥 진짜 그냥 이름을 쓸게요. 왜냐면은 정부르는 닉네임이잖아요. 그래도 닉네임도 씁시다. 정부르. 아이고. 마지막으로 여기 박사님의 연구실입니다. 와. 굉장히 많은 서적들. 와, 저기 화이트니 타란툴라에다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와, 교수님 젊으셨을 때 그리고 아까 계셨던 따님분 역시 채집통이 있습니다. 와, 이게 여기 아멜라투스 아니면은 네, 롱기마누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와, 꼬리 두툼한 거 봐. 이거 쏘이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찌개가 작을수록 독이 센 거 아시죠, 여러분들? 프레젠트는? 무스, 바르스, 두바르.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한국 대표로 방명록도 쓰고 지금 아마존 박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약간 살짝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굉장히 진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지금 저도 약간 영광스럽기도 하고 뭔가 자부심도 느껴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아마 이 다음 편으로는 내일 오전에 이제 매너티 센터 이제 아마존에 있는 야생동물들 보호 센터에 가서 볼 것 같은데 조금 신기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